자, 오늘은 계축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? 자, 오늘 알아볼 것은 계수인데, 오늘 드디어 지장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. 계수는 자 중에도 있고, 축 중에도 있고, 진 중에도 있습니다. 이 계수가 어디에 근거했느냐에 따라서 발현되는 형태라던가 성향이 다르거든요? 오늘은 지장간 이야기를 좀 해야 계축일주를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장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. 자수가 계수로 투간이 되었다. 자수는 가장 강력한 근기이죠? 음수이고 음수예요. 그래서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. 이들의 물리력으로 치면은 자에 근거한 계수가 가장 큰 파워를 발휘할 거예요. 이게 비견이니까 제가 옛날에 설명했던 자존감이라던가 내가 주도한다라던가 멘탈도 엄청나게 강할 것이고요.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겠죠. 자, 축토는 자수 다음이잖아요. 자수가 가장 왕성하게 쓰던 것을 그 다음에 힘이 조금 빠졌을 때 축에서 다시 꺼내서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축에서 나온 계수는 바로 직전까지 쓰였던 것,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. 진토는 한참 멀어져 있죠. 이미 이 해자축이라는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목의 끝에 있어요. 인묘진이라고 하는. 그러니까 옛날에 쓰였던 계수인 거예요. 자,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자수는 현역, 축토는 예비역, 그리고 이제 진토는 옛날에 6.25 참전 하셨던 참전 용사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계수가 어디에 근거하느냐에 따라서 쓰이는 장점, 재능이 다르다는 거예요. 진중에서 나온 계수는요, 계수가 한참 잘 쓰였을 때의 정보만 있는 거예요. 옛날에 전쟁했던 경험만 있는 거라서 이 진중의 계수를 다시 꺼내서 나가서 전투해라 이러면 할수 있겠어요? 지금 6.25 참전 용사 할아버지 분들 많으신데 그때 전쟁 경험이 있다고 전쟁 터졌을 때 다시 나가서 하라고 하면은 할수 있겠냐고요. 쉽지 않죠. 그때 이제 그 할아버지들은 경험이 있잖아요. 경험치가 있고 그 경험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거나 그런 지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역할은 할수 있겠죠. 여기서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대처하면 된다라는 전략가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게 진중의 계수다. 자, 축중의 계수는 자수에서 멀어져 있지만은 이 축이라는 마디 때문에 바로 전에 썼던 게 어느 정도 정보화도 되어 있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칼을 휘두를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이 계축일주가 자수를 근거한 것보다 더잘 쓰이는 분야가 분명히 있다. 결과를 상당히 빨리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. 자중의 계수는 현재 지금 막 전투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만들어낼지 안 만들어낼지 장담을 할수 없지만은 계축은 이미 한번 했던 거에 마디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안다.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. 자, 여기에서 이제 계축일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이 축이라는 글자에서 얘는 편관으로 작용하고 있어요. 자, 근데 편관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 칼이라 그러잖아요. 칼, 뭐 어려움, 위협, 뭐 예측하지 못한 사고, 뭐 여러 가지 칼이잖아요. 결국에는 자, 이 칼이 일반적인 조건이라면은 보통 사주 내 편관이 일간을 위협하는 칼이 돼요. 일간인 나를 위협하는 칼이 되기 때문에 그 칼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, 자, 보세요. 계축일주는 축중에 계수가 나와 있죠. 그래서 이 편관을 자기가 쓰려고 하는 형태예요. 자, 그래서 이 계축일주는 다른 편관과는 다르게 얘를 자기가 직접 휘두른다. 자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만약에 월지의 편관이었으면은 이거를 내 마음대로 휘두르지를 못해요. 왜냐면 월지라는 사회 궁에 있기 때문에 휘두를 때 그래도 사회에 맞춰서 휘둘러야 되는데 계축은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어요.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칼 같은 거고요. 이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뭐냐?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인이에요. 직장인이고 그 내가 하나의 팀을 운영하고 있다. 사장님이 와서 그 팀원들을 움직이는 거랑 내가 그 팀원들을 움직이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. 내가 직접 휘두르는 칼 같기 때문에요. 어떤 조직을 들어가도 내가 담당하는 내 팀만큼은 나의 영향력이 가장 커져 있어요.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.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죠. 그게 이제 뭐냐면 12.12 군사 반란입니다. 쿠데타가 일어났죠. 정치적인 얘기는 빼고요. 현상만 보자고요. 분명히 군대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상관들의 명령 체계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한화회라는 사 조직이 있었죠. 군 명령 체계가 다 무시되고 한화회 내에서 명령이 일어났다고요. 자기 직속 상관의 명령을 다 무시하고 한화회 수장이었던 분의 명령이 더 우선시 되었죠. 그게 편관이라는 거예요. 대통령이 와서 뭐라고 해도
안 통해요. 편관이 내 영향력이 훨씬 커져 있기 때문이에요. 이것은 편관을 쓰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계축일주는 이 편관이라는 살에서 힘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장악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어요. 두 번째는 자아 중의 계수가 아니라 축 중의 계수, 토를 포함하고 있는 계수기 때문에요. 겉으로는 굉장히 유연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고 뭐 이렇게 어디에도 다 맞출 것처럼 되어 있지만요. 굉장히 강합니다. 잘안 바꿔요. 절대 물러서지 않는 강성이고요. 내가 목표를 정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이 있어요. 정말 편관스럽죠? 그래서 카리스마도 있고, 부드러운 면도 있고, 그리고 결정적일 때 물러서지 않는 멘탈까지 두루두루 갖춘 일주라고 할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런 계축일주가 자기 자신의 그 재능을 잘 발현해서 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목이에요. 축이라는 글자는 붙드는 힘이 있어요. 붙들어서 잠깐 멈추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멈춤을 풀어내고 확실하게 쓰이려면 목의 반발력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계축일주는 목이 있어야 자기의 재능을 120% 발휘하면서 쓸수 있어요. 물론 화가 있으면 그 목을 좀더 쓰기 쉬운 조건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. 화가 없다면 수월하게 진행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목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기의 재능을 100% 살려서 쓸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만약에 금수밖에 없고 금수 운, 심지어 금수 운까지 가 있으면은 일을 하더라도 만족도는 현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계축일주가 일을 하면서 만족을 하려면은 목이 있어야 됩니다. 목이 있게 되면은요, 내가 가지고 있는 편관이라는 이 틀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힘으로 연결이 됩니다. 그래서 목표한 거를 쟁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목이 없으면은 목표한 것을 쟁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계축일주를 볼 때는요, 목이 있는지 보시고요, 목이 있는 상태에서 화까지 보았는지를 보시면은, 이 사주가 자기의 능력을 쓰고 있구나, 아니구나를 판별할 수 있을 겁니다. 다음 일주를 뽑아야죠. 자, 다음 일주는요. 네, 다음 이 시간에 병진일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